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맨 마지막 23절, 그 구절이 핵심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여기에 두 가지 단어 기록된 대로 보면 구별하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것요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사리 분별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사리를 분별한다. 사리라는 것은 모든 일의 이치와 또는 마땅히 그 일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치와 됨됨이 그거를 분별한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넓게 보면 사리를 분별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를 분별하고 구별하고 평가하고 이거는 뭐 인간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혜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를 배워가는 거죠. 깐난 아이는 뭐가 위험하고 또 뭐가 위험하지 않은지 그걸 모르죠. 근데 조금씩 자라가면서 아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구나. 이거는 안 좋은 거구나. 이거를 이제 가릴 줄 알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자라면서는 또 가치 판단을 배웁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 이거를 가치 판단을 배우게 되는 거죠. 도덕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게 내게 얼마나 유익하냐, 또는 해로우냐, 이런 것도 또 분별하게 되고, 그렇다면 삶의 모든 문제는 구별하고 분별하고 평가하는 바로 그런 일에 다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문가는 뭐가 전문가일까요? 전문가는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보면 요, 다 멋있는 도자기 같고 아주 기가 막힌 물건 같은데, 근데 전문가는 딱 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거죠.
또 여러 개 물건 중에서도 이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그거를 구별할 줄 아는 거죠. 뭐 예술 뭐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마찬가지잖아요. 음악도 유난히 귀가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들으면 모르는데 귀가 밝은 사람은 이렇게 들으면 아, 저 음이 틀렸지. 아, 저게 반음 좀 높지. 이런 거를 다 아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성숙하다는 얘기는 뭐다 좋은 게 좋고 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도덕윤리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또는 삶에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또 이런 거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삶의 행복 또는 성공은 여기에 걸려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진리에 대한 구별, 분별입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는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가 구별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분별하는가?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23절의 뒷부분에 보면 부정한 것, 정한 것. 근데 앞에 나오는 거룩한 것, 속된 것. 이거하고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 이거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하고 연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관되면 그거는 거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연관되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것. 23절 말씀에 속된 것,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근데 이 속된 것, 이거는 거룩한 것과 상대적인 개념인데, 죄악된 것, 뭐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것, 일상적인 것,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시공간은 거룩한 시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시공간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통상적으로 쭉 살아가면서 그중에서 거룩한 시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성산홀, 이 공간, 또 매일 새벽 5시 반이라는 이 시간. 근데 이 공간에서 만일에 뭐 다른 일반적인 모임을 가졌다. 그러면 그거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산악회 모임을 이 장소를 빌려서 한다든지 뭐 그러면 산악회 모임은 뭐 하나님하고 연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구역이 교구가 모임을 가졌다. 그거는 하나님께 연관되는 거죠. 기도회를 갖는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과 연관되는 그 공간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거기 특별한 방식으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평생 쭉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에 만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도 다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약하거든요. 우리 사람이 늘 지혜롭고 또늘 진리를 잘 분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공간 또는 거기에 연관된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이런 경험, 체험은 사람의 생활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에게 준 거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가게 가면 똑같은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물건을 사서 나에게 준 그 사람이 특별하게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각별하게 위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물건은 특별한 물건이 되죠. 그 물건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으로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구별하고 분별해서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이 뭐냐,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을 거룩한 시간이다, 주일을 지킨다.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할 때 거룩하게 지킨다,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를 써서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주일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주일에 예배 드리는구나. 또 수요일에도 예배가 있구나. 그냥 이 정도 알죠. 또 뭐 다른 날도 내가 어느 교구에 속했다고 하는데 교구에서 이런 모임이 있구나.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주일이 왜 중요한지, 구약에서 안식일이 왜 중요하고 또 그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부활의 날, 바로 주일에 연결되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를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적으로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일이 특별히 중요하구나. 주일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신앙생활에서 절대 기준을 둬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면서 이제부터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주일은 특별한 날이 됩니다. 주일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주일을 성수하게 되는 거죠. 내 삶에서 특별한 어떤 것을 구별하면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 편한 말로 집안에 굉장히 귀한 물건이 집안에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가 예를 들어서 몇십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집안이 달라지는 거죠. 집에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집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영화 중에서 그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가끔 인용도 하는 장면인데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에요. 그죠?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제1호 이런 뜻이에요. 에어포스 1. 근데 그 영화는 어떤 납치범들이 에어포스 1 비행기에 몰래 타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을 납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통령을 지키고 뭐 이러는 사람들하고 막 싸움을 하다가 에어포스 1 비행기는 결국은 이게 추락해요. 그러면 대통령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비행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비행기로 공중에서 그냥 옮겨 탑니다. 공중에서. 뭐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니까. 근데 공중에서 딱 옮겨 타는데 대통령이 탄 원래 대통령 전용기는 이제 추락해서 떨어지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대통령은 무사하게 옮겨 탑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를 딱 그 비행기를 이제 모시죠. 그러면서 조종사가 이제 관제탑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대통령 각하를 무사히 모셨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참 아주 그 설교자들이 설교에 인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면인데, 그러니까 어떤 비행기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인가요? 그거는 대통령이 거기 있으면 되는 거죠.
대통령이 거기 있으면, 주님께서 거기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또 그곳이 바로 주님의 집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고 또 우리 마음이 주님의 집인 거지요. 이 모든 것을 훈련하는 게 바로 거룩함을 훈련하는 것인데 거룩함의 기본은 구별에 있다 하는 거지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몇 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구별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직책인데 자신이 먼저 자기의 모든 생활에서 그렇게 구별하는 생활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는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성전에서 입는 옷,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전 직무를 감당할 때 입고 그리고 직무가 끝나면 그 거룩한 옷은 잘 벗어두고 그리고 일상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이제 가운이 그런 거예요. 뭐 목사 가운 또는 장로님들 배종할 때 입는 가운이나 찬양대 가운도 사실은 구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머리카락을 완전히 밀지 말라. 근데 머리털을 그러니까 대머리처럼 민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하던 그런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 20절에 보면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말씀의 규정에서 나실인이라고 있어요. 이건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어요. 길게 계속 자라게 놔뒀습니다. 삼손이 바로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을 절대로 자르지 않고. 근데 제사장은 나실인도 구별된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으니까. 근데 제사장은 그 사람들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밀지도 말고 길게 자라게도 말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그렇게 자른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것도 구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금주 금연 이런 전통이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금주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담배는 그 시절에 담배라는 게 없었고요. 또 신약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뭐 보통 때는 포도주 마시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을 계속해서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이거는 일관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해석을 한다면 어떤 기호식품이나 뭐술 담배든 뭐 마약이든 말하자면 인간 정신을 강하게 지배하는 그런 거는 신앙인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명령이 돼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제사장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데, 그런데 안뜰에 들어갈 때는 마시지 말라.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런 거죠.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보면, 독일 목사님들은 그냥 포도주, 맥주 그냥 자유롭게 마십니다. 근데 뭐, 이제 나는 한국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도 저는 포도주나 맥주 그런 거 전혀 안 마셨는데 한 번은 독일 목사님하고 길게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목사님 부인이 한국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남편 독일 목사님하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참 좋은 분들입니다. 부인이 뮌헨 대학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교수하시고. 근데 한참 토론했어요. 금주금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통을 얘기했죠. 한국교회는 처음 들어올 때 금주금연을 교회적인 전통으로 그렇게 세워왔다. 그래서 한참 토론했는데, 근데 그 독일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토요일에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포도주도 뭐 맥주든 뭐든지. 왜냐하면 주일에 예배를 집례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에는 자기는 딱 금주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이것도 이제 직무를 감당하는 그게 특별하니까 구별하는 거죠. 제사장이 결혼을 하는데 과부나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22절에 나오죠. 근데 과부 중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과부에게는 장가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 직무 그거를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특별한 예외 조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에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에게 장가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의 삶으로서 모든 일에서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의식주 일상생활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구약시대처럼 세습하는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훈련해 나가는 거죠. 제일 중심적인 것은 바로 예배의 구별입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예배의 심장입니다. 수요 예배는 예배의 기둥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그리고 구별하고 분별하는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점점 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구별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어떤 해결해야 될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오늘 하루 내내 구별되고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하고 같지만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루의 시공간 중에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선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 꿈송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에 참여하여 말씀에 걸어놓으신 하늘의 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여 여전도의 기도와 교구별 전도를 복되게 하시어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성경적인 가정과 자녀교육 세미나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게 하소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붙들어주셔서
평화와 정의가 온전하게 정착되게 하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새 하프타임을 통해 하늘의 은혜가 각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2018년 여름 단기 선교 준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의 공동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